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 코토쿠 카메이도의 한 아파트로 인구 조사원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조사원은 한집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나? 사람이요, 정말 벨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보통은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갈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조사원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썩은 냄새는 뭐야? 집 안에서 엄청 심한 악취가 나는 듯한 느낌이 싹 이상했던 거죠. 이에 이 조사원은 아파트의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저쪽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말에 관리인은 해당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딱 돌려보는데, 어라, 문이 열리네. 현관문도 안 잠겨 있고,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한 건한 여성의 부패한 시신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28살의 요시다 요코라는 여성. 발견 당시 시신은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벗은 발라 상태로 정면을 향한 채 누워 있었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문 또한 채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원도 치아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패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성관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집 안에서 9월 18일자에 편의점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영수증과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여성은 죽은 지약 19일 정도 된듯 추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사인은 질식사. 침대 위에서 누군가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렇다면 강도가 요코의 집에 들어와 살해하고 돈이나 금품을 훔쳐간 걸까요? 아니면 요코가 지인과 함께 있다가 그 지인이 요코를 죽이고 도망간 걸까? 집 내부는 특별히 어질러진 게 없었습니다. 시신에도 다툼의 흔적이 조금 있긴 했어요. 하지만 큰 상처 같은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몸싸움이 있었는데 살해 후에 범인이 집 안을 다 치우고 간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몸싸움 없이 기습해서 죽이고 간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이고 요코의 집으로 시신을 옮겨놓고 도망간 걸까요? 발견 당시 요코의 얼굴은 이불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300만엔의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범인은 그걸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손도 안 댔어요. 즉,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강도의 소행이 아니다. 요코와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혹은 혼자서 요코를 아는 사이이거나 원한에 의한 범행이구나. 피해자 요시다 요코는 당시에 쓰기자키 쿠루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만화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만화를 그리거나 코믹 마켓에 만화 잡지, 소설 등을 발행하는 등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혼자 독립해서 만화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만화도 재밌는데, 이 만화가의 얼굴도 귀염귀염하니 이쁘기까지 하네. 그러다 보니 꽤 유명한 작가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20살에 이미 연 수입이 1억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다 했죠. 20살에. 당연히 어린 나이부터 이 요코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이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요코는 부업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바로 일본 풍속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술집에 나간 거예요. 유흥업소. 돈도 잘 벌고 있었던 여자가 왜 이런 부업을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만화가가 부업이었고 술집이 쥐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시 요코가 다니던 그 술집이요, 유명 연예인이 자주 방문하는 회원제 클럽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수사의 방향은 이 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인기 연예인에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무용지물. 요코는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한 이후에 10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그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본가에 들렸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해 원래는 다시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시신이 늦게 발견됐고 부패도 너무 심하고 뚜렷한 증거물도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할 수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수사는 그 자리. 그러던 사건 발생 4년 후 일본 아사히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심상치 않은 내용을 보도합니다. 요코가 죽기 전 옆에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중동계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실제 방송 때 이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코가 사망하기 전 자기를 만나서 읽지 않아도 돼. 그냥 가지고만 있어줘. 라면서 직접 쓴 편지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시기가 되면 열어봐달라고. 요코가 건네줬던 그 편지의 내용은 난 아마 2, 3일 내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표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팬에게 살해당할지도 몰라요. 알바도 힘들고 돈도 없어지고 매일매일 편지 같은 것들을 끈질기게 보내는 싫은 팬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니 더 무서울지도. 앞으로도 저를 대신해 서클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로 고마워. 지금 편지 내용을 보시면 요코는 마치 자기가 며칠 있다 죽을 거라는 걸 아는 듯이 글을 썼죠. 당시 프로그램 제작진은 바로 전문가를 불러서 해당 편지의 필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편지를 정말 요코가 쓴 걸까? 그런데 전문가가 딱 보니까 요코의 필적과 다른 거예요. 이거 요코가 쓴 게 아닌데? 그럼 이거 누가 쓴 거야? 혹시나 해서 맨 처음에 이 편지를 가져온 요코가 자기한테 편지를 줬다고 했던 그 친구, 이 친구의 필적과 편지 필적을 딱 비교해 보니까 엄마야, 이 친구 필적과 같은 겁니다. 뭐야 이거? 이 같은 상황에 제작진은 살살 이 친구를 떠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편지 요코가 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요코 본인이 직접 저한테 쓴 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 저희가 경찰에 넘겨도 되겠습니까? 아, 에? 경찰이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쓴 거예요. 참나, 이 무슨 친구라는 그 작자가 자기가 편지 써놓고 요코가 쓴 것 마냥 생쇼를 한 거예요. 정말 간도 크죠? 이거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혹시 이 친구가 요코를 죽인 건 아닐까요? 자기가 죽였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려 이런 생쇼를 벌인 건 아니었을까? 이 친구가 말한 이 짓의 이유는 평소 인기 작가였던 요코가 부러웠고 질투가 났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요코를 죽인 걸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펼쳤다는 건데 오히려 이런 자작극으로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된 것 같은데 해당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초능력까지 이 사건에 동원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일명 꿈을 투시하는 초능력자 크리스 로빈슨이라는 사람까지 불러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초능력자가 본 이 사건의 범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남아시아계의 그늘진 얼굴에 나이는 25살에서 35살 사이, 키는 165 정도, 근육질에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다. 일본 카메이도와 가까운 종점역에 거주하며 범행 후 이 범인은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다. 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딱 이러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한국 이름으로 김씨라고 칭할게요. 이 김씨, 카메이도와 가까운 종점역에 거주했고, 거기다가 이 김씨, 술집 일을 하는 아가씨와 사귀기도 했었네. 거기다가 이 김씨가 자주 가던 술집이 시부야에 있는 술집이네. 요시다 요코의 술집도 시부야에 있었는데, 이 김씨가 한 술집 여자와 사귀었는데 이때 그 여자한테 김씨가 선물 공세를 막 펼친 거예요. 그런데 차여버렸네. 열받잖아요. 다 받아놓고 나를 차? 그래서 이때 김씨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내가 그냥 죽방 쳐버릴 거다, 너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심한 욕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도, 초능력까지 동원했음에도 이 사건은 아직까지 작은 실마리 하나 나온 거 없이 여전히 미제 사건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요코의 활동 영역이었어요. 2000년대 극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만화가들은 PC통신과 개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켓이나 행사 등을 통해 만화가가 직접 판매자나 이제 팬과 직접 연결, 소통하는 일도 많았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화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화가가 자기 만화를 판매해주는 판매자나 직접 팬과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요코는 미인의 열성 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만화 관계자나 팬들에 관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이 젊은 여성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범인, 시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잖아요. 시신을 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 피해자 요코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요코가 딱 죽었을 때 경찰이 바로 요코의 주위 사람들부터 조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자기 쪽으로 쉽게 경찰이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이 시신을 어떻게든 숨기려 하지 않았을까? 숨기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인은 시신을 그대로 두고 갔다. 아무래도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도 내가 누군지 경찰은 쉽게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요코의 지인으로 추려질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내가 범인인지 쉽게 생각 못할 만큼 어느 정도 요코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코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범인은 요코를 아는 사람. 당시에는 작가의 개인정보, 주소 같은 게 노출되기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팬인 누군가가 개인 주소를 알아내서 죽인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팬이라면 범행의 이유는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 이 범인의 범행 이유는 뭐였을까? 집안은 깨끗했어요. 약간의 다툼 흔적은 있었지만 성관계 흔적 없었고, 혹시 사귀자, 사귀어달라 요청했는데 싫다, 왜 이러냐, 나가라 하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범인이 이제 목을 졸라 죽였고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범인이 나간 걸까요?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현장을 치웠다면 조금이라도 어떠한 범인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이 될 만큼 이 범인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흔적이라는 게 19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었는데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못 잡아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가능성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팬이 벌인 사건이다 보니 이 요코의 팬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용의자를 좁히기가 힘들고 범인의 계획대로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 제가 말한 게 아닌 다른 범행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여성 만화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